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2일자 갑작스러운 악재와 함께 3천당 제약 주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과 어떤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했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3천당 제약이 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3천당 제약 비만 당뇨 치료제 미국에 독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미국의 독점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한 이 3천당 제약이 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이 세계적으로 연간 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 신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3천당 제약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국내에서는 단연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재료를 토대로 이렇게 강한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한 시점, 이렇게 주가가 부담스러운 14만원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대량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테지만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기사에 아일리아 미국 특허 순항에 피소를 당했다.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갑작스럽게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이 3천당 제약 공식적인 입장은 루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거래대금 나오면서 상승을 너무나도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이런 불안한 기사가 나왔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3천당 제약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는 시점이 오히려 이런 루머, 악재가 아닌 루머를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시점엔 저점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 3천당 제약에 대해서 7만원 이하에 올해 2월 18일에 제가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1차로 13만원 잡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7만원 이하에 매수한 이후 13만원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50% 물량은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루머와 함께 투매 물량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을 경우에 매도했던 이 50%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해서 비중을 실은 채로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10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다 이야기 드린 게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기 전 가장 고점 구간에 부담스러운 구간이었던 이 10만원대 구간,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온 시점부터는 이 10만원 구간이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확실한 호재를 토대로 주가가 반등해 주었지만 주가가 빠진 상황은 루머입니다. 루머. 지금 사실 무근인 루머를 토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 10만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천당 제약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이 피소 루머에 대한 대응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4월달에 터질 이 주요 공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투매 물량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당시 거래 대금 대부분이 개인이 매도를 하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부분, 이 부분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급과 더불어 재료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 시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3천당 제약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3천당 제약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여유있게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키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삼천당 제약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마음 편히 소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할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IPO, 자회사를 통한 IPO 2조 대 대규모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재료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인데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0%,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5월달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자리에서 잡아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